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라인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정렬은 이 로봇이 앞으로 움직이다가 선을 기준으로 로봇이 이 선과 동등한 선상으로 일직선으로 나열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인 정렬이 필요한 것은 로봇의 방향이 회전을 하거나 혹은 전진을 할때 약간 로봇이 틀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틀어지는 현상을 잡아줄 때 사용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로봇을 정렬을 할 때는 벽을 이용을 한다던가 혹은 미션물이나 장애물에 의해서 그곳에 몸통박치기를 해서 일직선으로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맵에 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장애물 또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라인 정렬입니다. 라인 정렬의 논리는 앞서 올렸던 투 라인 트레이싱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기서 다른 점은 둘다 왼쪽 센서랑 오른쪽 센서가 모두 다 검은색일 때 후진을 한다. 이 정도만 달라집니다. 색깔로 표시를 한다면은 투 라인 트레이싱과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논리를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면 우선 전에 올렸었던 것처럼 똑같이 스위치 블록의 색상으로 먼저 해놓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센서가 3번이기 때문에 3번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흰색이다. 그 다음 위아래에 모두 다 4번으로 되어져 있는 오른쪽 센서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첫 번째가 전진이기 때문에 쉽게 조향 블록으로 가지고 오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그다음 세 번째는 왼쪽. 그다음 마지막은 후진으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루프로 한번 감싸준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로봇을 한번 삐뚤게 놔둔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스윙턴으로 하다 보니까 로봇이 움직이면서 센서가 선을 이탈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회전을 좀더 많이 주는 포인트 턴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움직임을 보셨던 것처럼 로봇이 앞으로 가다가 선을 인식을 하면서 방향을 틀고, 그 다음에 양쪽 센서가 똑같은 색상을 인식했을 때는 뒤로 후진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움직이는데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각각의 센서가 한쪽씩 모터의 움직임을 제어해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왼쪽 센서가 흰색을 인식했을 때는 B 모터만 전진을 하고 검은색일 때는 B 모터만 후진을 합니다. 반대쪽에는 오른쪽에 있는 센서가 흰색일 때는 C 모터만 전진을 하고 검은색일 때는 C 모터만 후진을 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킨 상태에서 이곳에 스위치 블록을 먼저 하나 불러오시고요. 똑같이 컬러 센서의 색상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센서니까 왼쪽에 있는 센서로 하얀색을 해주고요. 그다음 여기서 B 모터만 움직이기 때문에 라지 블록 하나를 불러오시고 얘를 B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켜짐으로 해서 파워를 아까 10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10으로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검은색을 인식했을 때는 B가 뒤로 가야 되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15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대로 불러오셔서 뒤에다가 붙여주신 다음 이거를 오른쪽 센서, 그다음 C 모터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똑같이 앞에서 했었던 루프를 감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프를 불러오시고 이두 개의 스위치 블록을 그대로 루프 안에 넣어주신 다음 아까처럼 로봇을 비스듬하게 놔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로봇이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프로그램은 루프가 무한 루프로 되어져 있습니다. 라인 정렬을 하고 다음 동작을 할때 매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루프의 조건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조건을 바꾸실 때 간혹 가다가 이 횟수나 혹은 다른 센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른 센서가 달려있는 상태에서는 센서들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횟수로 했을 때는 이 블록들을 읽어 나가는데 시간이 약 0.002초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을 깜빡하는 순간에 이 프로그램은 수십 번은 동작을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건을 횟수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맨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제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도 라인 정렬을 하면서 로봇이 라인 정렬을 정확하게 할수 있게끔 충분한 시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아까 영상에 봤었던 것처럼 라인 정렬을 할때약 1초에서 2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한 시간은 3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초 정도 라인 정렬을 한 다음 다른 동작을 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선에서 라인 정렬을 하고 그 선을 지나서 두 번째 선에서도 한번더 라인 정렬을 하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로봇 앞쪽에는 대각선으로 되어져 있는 선 하나랑 맨 마지막에 평평하게 되어져 있는 선이 있습니다. 이때 로봇은 비스듬하게 되어져 있는 선에서 라인 정렬을 한 후에 이 선을 지나서 앞쪽에 있는 평평한 선에서도 한번더 정렬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에서 맨 처음에 짰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놔두신 상황에서 먼저 이 선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루프에서 이 마지막에 있는 루프 다음으로 앞으로 조금 더 전진을 해라 라는 명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조향 블록이나 혹은 탱크 블록을 불러오신 다음에 해당하는 선을 지나갈 때까지만 전진을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진을 한 다음 맨 마지막에 이 라인 정렬 프로그램을 한번더 실행을 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향 블록이나 탱크 블록 혹은 라지 블록 두 개로 꺼짐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첫 번째 라인에서 라인 정렬을 하고 그 다음 앞으로 이동한 다음에 두 번째 선에서 라인 정렬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실전에서 예시로 사용을 한다면은 여기 2019-2020 FLL 경기장 매트가 있습니다. 라인 정렬을 해서 수행할 수 있는 미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면 좋은 곳은 높은 지역의 앞에 있는 이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쥐랑 드론을 할수 있는 혹은 나무집을 할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라인 정렬을 하고, 그 다음 미션을 수행할 때좀더 안정적이게 할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두 개뿐만 아니라, 이 뒤쪽에 있는 철골 구조 또한 라인이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라인 정렬을 하고 이 미션을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높은 지역을 라인 정렬을 하고, 그 다음 높은 지역을 미션을 수행을 하는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